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정이고요. 여기는 마리클레르 7화로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할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아, 이런 걸 한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오케이. 아, 저는 성격 털털한 게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화해냄. 저 한번 러블리한 거 잘 소화해보고 싶어요. 10년 후. 무조건. 10년 전엔 굳이 다 겪었던 일들인데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10년 후에 스카가 잘 지내고 있을지, 주변 친구들은 잘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아, 짬뽕. 최고의 음식이에요. 저 짬뽕은 짬뽕만 먹어요. 써있는 대로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딱 그 물 넣고 2분인가 1분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진짜 뜨겁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맛있어요. 물, 면, 스프, 건더기. 복싱. 수영은 뭐 더 안 잘해도 될 것 같고요. 복싱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스파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피셜로는 꽤 괜찮게 한다. 아, 이거 둘 다 너무 싫다. 와, 매일 새로운 염색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 저 지금 이 정도 길이도 지금 너무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머리 자르고 싶다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도 발목까지 오는 긴색머리. 그건 어떻게 좀 컨트롤이 되잖아요. 좀 이렇게 열심히 묶고 다니면. 아, 근데 염색은 맨날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묶고 다 항상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드레스 입은 것처럼? 그럼 염색은 길이 상관없이? 아, 그럼 면색. 버블 염색으로 매일 하면 되니까. 머리 감듯이. 아, 무조건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한여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힘든 행위인 것 같아요. 네, 얼죽합니다, 저는. 아, 무조건 여행. 힘들었잖아요, 2년 동안 다 같이. 근데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생긴다면 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 가고 싶어요. 오로라 보러. 아, 다섯 끼를 다 챙겨 먹어야 돼요? 막 계란 두 개 이거 한 끼로 안 쳐주는 거예요? Nope. 한상 차림, 아, 힘든데? 아, 한 끼만 맛있게 먹을게요. 다섯 끼 먹을 시간도 안 나고 그냥 차라리 한 끼 맛있게 풍족하게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둘 다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다섯 끼도 고려할 부분만 하다. 그치만 전 한 끼. 손톱 5cm? 응? 손톱 요만큼? 5cm? 아, 저는 손톱 5cm. 발톱 3cm는. 손톱 5cm 기르면 뭐 약간 패션처럼 꾸미고 다니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은데 발톱은 좀 민폐지 않을까, 남들한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닭이 먼저 아니에요? 닭이 있으니까 알이 나오는 거고 병아리가 알은 못 낳으니까 닭이 먼저 아니니까? 저는 닭이라고 생각해요. 알에서 나왔는데 또 닭이 없으면 알을 못 낳잖아요. 닭이 알을 낳음으로써 알에서 또 다시 닭이 탄생하고 닭이 먼저 아닐까요? 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MBTI 구분. 생각보다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스카가. 극강의 ENFP일 것 같은데. 저요? 저 ENTJ. 네, 제 친구들이 다 ENFP더라고요. 스카도 ENFP지 않을까. 징크스의 연인 KBS2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마리클레르 7화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